Story do Gomes.쇼미더고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상담한 사례를 소개를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1조 치매에 관한 부분이었는데요. 여기가 이제 현대 엔지니어링에서 아파트를 짓는데 그걸로 인해서 옆에 있는 아파트 그리고 단독주택에 1조 치매가 좀 크게 일어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물으셔서 상담을 제가 해드린 사례인데요. 실제로 이제 제가 이 1조 치매 같은 것들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같은 것들을 많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조 치매로 인해서 손해배상 청구 같은 것들을 하려면 단순히 해가 좀 덜 든다 뭐 이런 이유만으로는 어려워요. 그래서 법원에서 일정하게 정한 기준을 만족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걸 수인 한도라고 부르는데 참을 수 있는 한도가 어디까지인가 이 부분을 이제 법원에서 정한 기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일정 시간 이상 햇빛이 안 들어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지는데 이제 심한 경우에는 아예 공사를 못하게 하는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 뭐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1조 치매로 인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느냐. 동짓날 기준으로 8시부터 16시까지 사이에 8시간 중에 총 1조 시간이 4시간 이상 확보되지 않고 그리고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에 6시간 중에 1조 시간이 연속해서 2시간 이상 확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때 이제 참을 수 있는 한도, 수인 한도를 넘었다라고 봐서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그 넘는 거, 이 기준을 넘는 거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법원에서 이제 감정평가를 통해서 결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이전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해볼 수도 있는데, 이때는 이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해주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장점은 법원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 비용을 소송을 한 사람이 먼저 내고 그리고 나중에 승소하면 상대방한테 돌려받는 구조이거든요. 근데 조정 절차 같은 경우에는 조사 비용이 크게 들어가지가 않아요. 근데 다만 이제 조정 절차로 가게 되면 손해배상 금액 같은 것들을 좀 면밀히 다투는 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어떤 절차를 어떻게 거칠지는 결정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저희는 이제 미리 1조 치매가 있는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좀 확인을 해보고 이게 수인 한도를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세대를 골라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좀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뭐 1조 치매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소송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수인 한도를 상당히 많이 넘어선 경우에는 아예 공사를 중단시키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공사가 중단이 되면 손해가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행사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협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간혹 보다 보면 이런 단지들이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실제로 인천의 뭐 재개발 단지 같은 경우에도 주변에 이제 1조 치매 문제로 공사가 중단이 되기도 했었죠. 결국 협의해서 다시 공사를 재개하기는 했습니다. 건축 인허가를 받을 때 여러 가지 심사를 받기 때문에 사실 1조 치매 관련해서도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생각보다 1조 치매를 심각하게 받는 단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서울보다도 지방에 굉장히 더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주변 건물 신축으로 인해서 1조 치매가 있다라고 하면은 신축 초기 단계부터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손해배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 제일 궁금해 하시거든요. 협상하기 나름이죠. 근데 아까처럼 이제 공사까지 중단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협상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새로 짓는 건물 때문에 갑자기 뭐 그늘이 진다거나 조망 자체를 뭐 향유를 할 수가 없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삶의 질이 상당히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그냥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연쇄적으로 집값도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정신적 손해배상, 즉 위자료, 그리고 1조 치매로 인해서 집값 하락분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 금액을 이제 손해배상으로 인정을 받는 거죠. 그래서 강남의 모 단지 같은 경우에는 집값 하락분을 손해배상금으로 받았어요. 근데 그 금액만 해도 이제 수억 원대가 되는 거죠. 집값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소송에 참여한 세대만 또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시기를 또 놓친다라고 하면은 손해를 또 보전받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주의를 하셔야겠죠. 상담을 주셨던 곳은 이제 서울은 아니고 바닷가 근처의 한 지역인데요.
갑자기 이제 우후죽순 새 아파트가 막 들어서면서 주변 주택에 대한 일조 침해가 좀 생겨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여기 같은 경우에는 건축 인허가상으로도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몇 개월을 다른 곳을 알아보시다가 결국에 우리 이제 법무법인 신목으로 오셔가지고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셨죠. 이런 소송은 특히 전문 지식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이런 분야의 소송을 많이 수행해 본 변호사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시죠. 전문 지식과 관련 전문가 협업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해야 사실은 문제를 좀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일조 침해 같은 환경 분쟁으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아래 연락처 또는 법무법인 신목으로 연락을 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